진짜 이렇게 또 엽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다섯 분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. 사실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제가 뽑고 싶은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리죠? 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. 와 이분은 와 이거는 일단 저희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와 글씨체도 완전 간서영님. 와 정말 다이아몬드 손이십니다. 다이아몬드 손이십니다. 일단 한번 뽑았고요. 그리고 어 되게 마음에 드는 그림체예요. 되게 단순하면서도 귀엽네요. 오늘은 우리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. 아 그대여 하늘을 보지 마세요. 고향으로 돌아갈까 무섭습니다. 아, 또 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또 해주셨고. 생일 축하해요. 밀라이키아 춤출 때 저 진짜 완전 소리 질렀어요. 아 그때 오셨나 보네요. 오셨던 분이신가 보네요.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. 런닝은 비밀. 런닝이 뭐지? 달린다. 이거 나시는 비밀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오해 금물 너무 좋아서 뭐 할 때마다 소리 지른 저예요.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합니다.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지훈 오빠 감사합니다. 5월 26일 지훈 오빠 생일 파티에 갔다.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. 너무 행복해서 그랬던 것 같다. 좋아요, 좋아요. 메이의 축복 지훈이가 준 선물. 머머씨 이거 오늘 내로 작성해. 엄마가 7시 윙탄절 가위에 뿌르르. 야근 가만 안도 보고서 부셔 키보드 보여. 다 했어요. 먼저 갑니다. 윙다닥. 광대 리프팅. 세상이 아름다워 보임. 꿀잼. 마이로브 윙기가 생일 축하해. 사랑하는 지훈아 생일 축하해. 태어나준 거 고마워. 너를 알게 돼서 모든 일상이 행복하고 반짝거려. 앞으로도 쭉 사랑할게. 와 정말 편지를 길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. 약간 볼펜으로 그려주신 것 같은데. 엑스는 아버지가 좋아. 곰돌이도 아버지가 좋대. 메이도 아버지가 좋아. 맥스월 냥냥.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다 뽑아왔습니다. 정말 금손 다이아몬드 손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하시고 또 정말 저 같지 않지만은 또 그림체를 이용해서 정말 귀엽게 또 저를 그려주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멋진 이쁘고 멋진 다이아몬드 손 이렇게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열심히 해서 많은 지훈이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